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처음 만난 분이에요.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준영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연소 클래식 피지크 프로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듣기로는 저랑 나이 차이가 꽤나 나신다고. 이거 듣기로가 아니라, 네, 근데 액면가는 별로 차이 안 나요. 당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생 때부터 뭐 학생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항상 삼촌. 나이가 진짜 나이가 깡패인 것 같아. 지금 25이잖아요. 아, 25입니다. 액면가는 35인데. 혹시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10월 달에 있는 올림피아 데드라인. 올림피아 출전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다시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 미국 갑니까? 미국 아니면 한국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올림피아 가기 위해서 올림피아 이번 년도 가는 것이 일단 목표네. 꼭 갈 겁니다. 예. 올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갈 겁니다. 예, 지금 뭐 팀을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 코치님을 중심으로 진짜 그냥 올림피아만 바라보는 그런 찐 오브 찐들만 모여있는 팀입니다. 약간 좀 코치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근데 코치님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스몬스터 헤드코치 최민국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비주얼 자체가. 저희 크루는 몸무게가 최소 세 자리 이상이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크루입니다. 제가 뉴욕을 다녀와서, 뉴욕에서 벽을 느꼈습니다. 네, 벽을 느껴가지고, 가감하게 그냥. 코치님을 만났다? 네. 자, 여기서 쭉 뻗어볼게요. 여기서 어깨 살짝 앞으로 더 밀게요. 그렇지, 이거.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지, 네. 오케이. 미안할 때 가슴 열어주시면서. 툭 피고 어깨 더 뽑을게요. 업! 오케이, 여섯. 파이팅! 일곱. 더 이완. 업! 더 이완. 저희는 뭐 어깨 고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싹 쓸 거예요. 청소도 뭐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냥 먼지 하나도 없이 다 들어 담아야 됩니다. 적당한 어미가? 이거 총 몇 세트 합니까? 4세트 치고 드랍합니다. 치고 드랍? 치고 드랍. 일곱, 화이팅! 여덟, 썸미스로 밀어요. 업! 아홉, 마지막 어깨 미는 거 마지막에. 그렇죠. 화이팅! 하나. 좋다. 맛있다. 좋다.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고립을, 이거는 왜 고립 같은 거 안 하세요? 고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립이 이제 잡아놓고 그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근육에 이제 계속 텐션을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고 미누고 계속 끝까지? 오케이! 두 개! 세수! 마지막! 오케이! 야이! 어때요? 디렉스트렉스. 맛있다! 맛있다! 넷! 보죠. 맛있다! 멋있다! 맛있다! 맛있다! 안 맛있네, 야! 아니, 맛있다! 조미라도 좋아! 아니, 운동은 어떤 다른 운동 했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운동은 이 운동 얼마나 했는 거예요? 올해로 9년 차.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구나. 맞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부나 할 거야. 야이. 업! 셋! 업! 여덟! 쭉 밀어! 아홉! 열! 다섯 개 더! 네 개! 더 밀어요! 세 개! 두 개! 범피! 하나 더! 오케이! 모든 근육을 다 쓰면서 여기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코치님 말씀하신 죽을 때까지 긴장. 더 내려가요. 그렇죠. 오케이. 업! 셋! 어깨 좀 더 밀고 가슴 좀 더 중립하고 업! 다섯! 좋다! 열! 다섯 개 더! 정신력 배우란 말이야! 세 개! 그리고 가슴 할 때는 이게 많이 들리면 안 돼. 그럼 가동 범위가 안 나와. 여덟! 아홉! 무서워! 하나! 둘! 셋! 넷! 자! 좋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파이팅! 두 개 더 중립, 그렇죠. 부드럽게. 하나 더,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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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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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아. 와, 후. 와, 근데 좋다. 이게 끝까지 미는 게 또 다른 느낌이네, 다른 느낌. 이거 많이 드는 거는 파워 리프팅. 리프팅, 파워 리프팅. 힘들어 들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힘드니까 치팅하려고. 그런 약한 마인드는 버리십시오. 힘들어가지고 요령 쓰면은 뭐 좋아요? 나이 먹으면 요령 쓰게 되지.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연결 돼. 지그시. 아, 좋다. 여섯, 일곱, 여덟. 뭐하는 거야? 아홉. 프레임 넓어진다. 하. 프레임 넓어진다. 아무도 들리지 말고 세 개 더. 세 개 더. 아유. 자, 피드 이렇게 반동. 딸깍딸깍. 피드 딸깍.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밀어. 버텨.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아. 케이블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수축할 때 흉곽을 들고 수축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수축이 안 되잖아요. 안 돼? 네, 중립.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립 잡아놓고 쭉 들어가죠. 더 뽑을 수 있게. 어, 이렇게? 네.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운동 다. 여기 내미지 마라. 중립? 중립. 그냥 이대로? 내내. 그리고 어깨는, 아, 어깨를 밀어서? 오케이. 어, 이거 엄청 올라오셨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왔어. 나 이거 어깨 운동 아니야? 아! 하이브리드야. 네, 중립 맞춰서 어깨를 쭉 더 밀어넣어가지고 수축 만드는 거예요. 어깨 힘들어하기 직전까지. 아, 네. 아, 이렇게? 네. 아, 그 프레스도 다. 아, 네. 오, 느낌 오케이. 뭔지 알겠어. 와, 오, 무서워. 살 숙이고, 살 숙이고, 숙이고 등 살짝 만들고 그 상태로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오케이. 제 손바닥 찍어요. 더 위로, 더 위로. 그 좀만 더 숙여볼까요? 무릎 한번 나가서. 오케이. 좀 더 이와. 오른발 좀 앞으로, 오른발 좀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야, 이게 너무. 하나, 버텨. 하나, 둘. 어디가 늘어날 겁니다. 셋. 하나.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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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자. 맛있다.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더 액션감 있게. 오케이.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아, 네, 좋다. 아, 아, 좋다. 아, 자연스럽게 벌리시면 돼요. 오케이. 일곱, 여덟, 두루가 더 올려와요. 오케이. 후. 아, 기 모아서. 와, 멋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드 체스트도, 사이드 체스트도. 와. 땅바닥에서 모아가지고. 아, 최대 기울음. 오, 멋있다. 그 포즈를 배워야겠네. 저. 아, 쥐고 한 바퀴 돌린다는 느낌으로. 아, 그렇죠. 액션감이 커야 돼요. 땀을 모아서 더 숙여요. 더 숙여요. 땅바닥에 주워요. 그냥 주워. 주워서 원을 그리면서. 아, 오케이. 확실히 맞았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매스몬스터의 일원으로서 이제 한번 진짜 같이 운동하는 느낌을 해봤는데. 그렇지. 어, 진짜 사이코들 같았어요. 근데 그죠. 예. 네, 근데 저도 사이코가 되고 싶은 느낌이에요. 어, 약간 좀, 아, 알죠. 아, 그 아, 마인드도 좋아요. 아, 그 사람 안 당하면 금성지향이야. 금문대. 저처럼 가슴이 좀 약한 분들은 어떻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동범. 가동범이? 앤드 정신력. 앤드 정신력. 마인드가 제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한 2주에 한 번씩 오십시오. 2주에 한 번씩. 정신력 제대로 나있습니다. 제가 한 11년만 젊었으면. 가동범이. 흉강이 너무 들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습관이. 일견하지 않은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립 상태에서 가슴만 열고. 이렇게. 오케이.
매스몬스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인프로님께서 10월달 정도에 시합을 준비 중이시다고. 10월달에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데드라인 대회를 다시 준비 중입니다. 오케이. 서로를 올림피아 쪽에 봐서 피지크 왕국과 특포이 채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